대통령실은 즉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 쇄신 의지를 밝혔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무더기로 사의를 표했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총선 결과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정 쇄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북한 도발 등 현재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가 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들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퇴진 의사를 밝힌 만큼 일부 부처 장관들의 연이은 사퇴도 예상됩니다. 총선 승리를 전제로 내놨던 수많은 정책도 급제동이 걸려 상속세 감세나 금투세 폐지 등 주요 정책들이 야권을 설득하지 못하면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당장 국정운영 기조 변화가 불가피해진 겁니다. 그동안 선을 그었던 야당과의 소통, 즉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남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야당의 대표와 지도부를 직접 상대한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집권 여당의 지도부와 또 당을 좀 소홀히 하는 그런 처사이기 때문에. 선거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의료개혁도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의대 증원 강행은 여당의 총선 패배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전공의 면허 정지 등 강경 절차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일단 여당이 참패한 만큼 유화책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의료계가 비대위를 둘러싼 내분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만큼 당장의 어떤 결과로 이어지진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